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장동과 관련된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그런 사건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결된 사건이 12개가 지금 여러분들 행사 사건이 재판이 진행되네요.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 김용 씨가 맨 처음 아마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8억 뭐 6천만 원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한테. 그것이 5차례 정도의 지금 이제 공판이 진행된 모양인데 그것이 아마 첫 판결이 가장 먼저 나올 것 같다. 한번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장동 관련 사건만 12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기소하면서 법원에 넘겨진 대장동 관련 의혹 사건들이 총 12개의 행사 사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12건 정도가. 서울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걸려있는 사건 각각 한 건씩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률이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기소된 피고인만 15명. 기소된 피고인 15명 그리고 여러분들 행사사건 12건. 이것이 지금부터 이제 동시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참. 예. 그 사건도 동아일보가 아주 잘 정리했네요. 한번 여러분들 총정리하는 겸 해가지고 한번 보시죠. 대장동 배임 사건. 예. 이거는 뭐 직접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죠. 중앙지법 행사합의 22부.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이것도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용 불법 정치자금 위반.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김용 씨 전 민주용건 부원장 정진상 428억.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추가 기소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428억은 주인이 누구냐. 예, 김만배 대장동 수익 은닉. 이거는 김만배와 관련된 사안이고 김만배 금고직이 불법 수입 340억. 김만배하고 관계자 등으로 곽상덕 50억. 이거는 이제 1심이 났기 때문에 2심 고등법원이지 않습니까? 2심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이죠. 화천대유 40억 성과급 뇌물. 이거는 뭐 직접 연결된 거 아닙니다. 저 이재명 당대표하고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이거는 연결되어 있죠. 이재명 당대표하고 유동규 휴대전화 증거 인멸. 이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예, 뭐 김문기 씨 모른다고 한 거죠. 이재명 대장동 배임 성남 FC 후원금 수수 의혹. 이것도 이재명 당대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야, 뭐 맞네요. 예, 그 참 12건이 이제 동시 진행돼야 되니까 두 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 공판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예, 6개씩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부지런히 이제 뭐 서울중앙지법을 왔다 갔다 해야겠네요.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이 5차례까지 진행됐고 이거는 이제 8억 4,700만 원을 예, 남욱 씨의 측근 업자가 이몽구신가 하는 분이 만든 것을 성남도시개발공사절 정 전략 이런 팀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여러분들 그 유동규 씨한테 전달하고 유동규 씨가 뭐 유원홀딩스인가에서 여러분들 예 이게 탁 끼워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8억 6천만 원 가운데서 실수령은 6억이고 뭐 한 2억 4,700만 원은 뭐 다른 용도로 유동규 씨하고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이달 7일 첫 공판 이후 주 2회씩 열리고 있는데 매해 약
6시간 정도 밀도 있게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월 이전에 1심 판결 선고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간에 사건을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하고 넘어갈 수 있다. 어쨌든 뭐 매일 여러분들 사건에 관한 그런 법정에서 다툼이라는 이런 것이 이제 보도가 되겠네요. 참 대단한 사건이죠. 한국은 행량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뭐 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 사는 한 지인께서 도대체 이런 사건을 이렇게 오래 어떻게 끄냐고, 그리고 뭐 이 판사나 이런 사람들 사법부가 정관을 쓰니까 막 대입한 그런 판사나 검사를 써가지고 그럼 형량도 낮추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정관 이유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테라라 루나라 뭐 이렇게 권도영 씨를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한국에 재판 받지 말고 미국으로 그냥 보내라. 미국에서는 주가와 관련된 그런 거는 수십 년씩 때리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돈 있겠다. 정관 사가지고 하면 은 그냥 대형 로펌들이 달라들면 돈은 그 사람들이 벌고 형량을 확실히 늦출 게 아니냐.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겁니다. 그냥 정관 써가지고 형량 낮추고 거래하고 하는 것을.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